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세상을 많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또 지내다 보면 우리 선물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또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생일 선물은 꼭 이렇게 챙기고 또 주고 받고 하기도 하죠. 제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로 생각나는 선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선물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같이 먼저 좀제 얘기를 나누고 시작하려 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첫 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저희 아내가 그 생일 선물로 저에게 PS4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 게임기죠. 제가 뭐 이렇게 게임을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런 게임기를 사줘서 저는 그때 무척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너무너무 기억에 남았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네, 사줬던 이 아이패드요. 요게 정말 저는 마음에 많이 많이 남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이패드가 비싸서도 그렇지만 비싸서도 요즘 그것보다 더그 마음에 남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가 꼭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선물 정말로 평생 가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듬뿍 담긴 그 선물. 이런 선물들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잘 잊지 못하고 너무 우리에게 귀중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최고로 귀중한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이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복음. Good news. 혹은 가스펠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선물을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 잘 나누고 모인 여러분들 또 줌으로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로 다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눌 때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죽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모두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났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뭔가 죄를 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기들이 뱃속에서 있을 때 엄마를 뭐 괴롭게 한다거나 무슨 뭐 엄마를 속상하게 한다거나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진짜 입덧이 심해서 여러분들 입덧할 때 모닝식 막 진짜 많이 이렇게 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죄인가요? 아기가 그런 거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죄인가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무슨 죄를 타고 태어났냐면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의 대표이자 첫 번째 인간이자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몇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아담,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지내며 내가 다른 건다 먹어도 좋지만 저 절대로 먹지 말라 한그 선악과라는 과일을 만드셔서 그것을 아담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간을 첫 번째 아담의 첫 번째 인간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주시고 절대로 이것을 먹지 말라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녕 죽을 것이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나와 헤어질 것이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게 되죠. 그때부터 그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이 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죄, 하나님과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죄, 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던지 그거 상관없어요. 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이거 상관없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태어난 인간을 다른 말로 마귀의 자녀라고도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또 죽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마귀의 자녀 혹은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인간의 끝은 저주입니다. 이 마귀의 자녀의 끝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인 인간은 두 가지 저주를 크게 받는데 첫 번째 저주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이 땅에서 받는 저주는 무엇이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저주예요. 인간에게는요. 내가 밥을 먹든 내가 좋은 음식을 먹든 즐거움은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저주예요. 이런 저주가 인간에게 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최고의 저주는 뭐냐? 내가 가지고 먹고 이루고 막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것을 먹고 내가 다 이뤘다 생각하지만 행복이 없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최고의 저주입니다. 죽은 사람, 마귀의 자녀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잠깐의 기쁨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난 죽은 사람의 저주. 그것이 이 땅에서의 저주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저주가 바로 첫 번째 저주고요. 두 번째 저주는 죽은 후의 저주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인 우리들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게 되겠죠. 지옥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끝없이 끝없이 고통스러운 곳, 끝없이 끝없이 벌을 받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은 눈물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곳엔 비명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cry out 할 거고요. 모든 사람이 screaming을 할 거예요. 아주 정말로 말 그대로 지옥, 지옥 같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게 두 번째 저주인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데, 그 마귀 자녀의 저주는 이 땅의 행복을 못 누리는 것이고, 또한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가던데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안엔 죄가 있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그래도 간간히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저주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 또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좋은 휴대폰을 가졌지만 정말로 후진 보조 배터리를 함께 가졌다라고요. 휴대폰이 여러분 아무리 비싸도요, 이 보조 배터리가 후지면은요, 이거 제대로 작동합니까? 아니요. 뭔가 이 핸드폰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요, 이 보조 배터리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은요, 이거를 껴도 충전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충전도 잘안 되니까 잘 사용할 수도 없고요. 금방 꺼지고요. 그쵸? 심지어 잘못하면 이 보조 배터리가 폭발도 합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데미지를 입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이 아주 좋아 보여요. 인간도 겉모습이 아주 멀쩡해 보여요. 최신형 휴대폰처럼 삐까뻔쩍합니다. 그런데 그 속이 죽었다면, 그 속에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예외가 아니고,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죄인, 저주받은 인간.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들, 저주받은 우리들, 마귀의 자인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이 마귀자녀에서, 이 죄인에서 해결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걸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저에게 줬잖아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돈도 필요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필요해요. 집도 필요해요. 옷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마귀자녀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는 죄가 없었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우리와 달라요. 그는 인간의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와 다르게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지만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주를 대신 받으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저주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길을,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셨습니다.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선 다른 것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공부를 잘해야 이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행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아니요.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가지고 저주에서 해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가 저주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또한 착하게 살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저주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의 저주 문제, 마귀의 자녀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길, 단 하나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길임을 우리 친구들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주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 그래 구원의 길이다. 그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근데 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제가 두 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받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걱정 없이 이 땅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믿을 것인가? 이 두 번째 단계, 두 가지 단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주받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것은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이 나의 죄 문제에 나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냥 말로만 나의 주님, 나의 Lord, Oh my Lord, Oh my Savior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 순간 그 즉시 당장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이 이야기를 인정하고요.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뭐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오셨다 이것을 믿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죄는 끝,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끝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이고 이것이 가스펠입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할 때요,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시키는 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많이 들었지만 이게 진짜로 내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내가 뭔가 좀 잘 안 돼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요, 금방금방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진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누리고 제가 가진 이 예수님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은 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안 받는 겁니까? 선물 주면서 자, 백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도 세금은 택스는 네가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선물은 돈을 받지 않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주는 것이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선물을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막 말씀 듣고 감동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나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것이 정말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하나의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